틴커캐드를 이용해서 모델링한 화분의 모습인데요. 보통 이제 이 상태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기본적으로 세팅해서 슬라이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분의 바닥이 막혀 있게 되죠. 지금 이 화분은 제가 다육이를 심으려고 만든 화분인데 보통 다육이는 물을 적게 주고 통풍이 잘 돼야 잘 크는 아이여서 이 바닥에 있는 부분을요 슬라이싱의 기능을 이용해서 구멍을 뻥뻥뻥뻥 뚫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력의 세팅은 지금 얘는 큐라 5.4.0 버전이고요. 그리고 프린터는 엔더2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프린터에 맞게 기본 세팅 값은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조금 측 높이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상단, 하단 두께를 구멍을 뚫어 주려고 위해서 레이어 값을 0과 0으로 선택해서 슬라이싱을 일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메뉴가 보이지 않는 분들은요, 보이는 설정창을 열어서 체크를 해서 꺼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싱을 진행해서 보면 자, 이렇게 인필의 모양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로 윗면과 아랫면이 이렇게 뚫려 있게 됩니다. 그럼 이 내부 채움의 모양을 바꿔주면 되는데요. 이 내부 채움의 모양을 라인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 채움의 밀도를 20에서 30으로 살짝 높여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슬라이스를 진행해서 보면 자,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뻥 뚫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출력을 했을 때도 여기는 구멍이 뻥뻥 뚫려 있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잘 빠지게 됩니다. 출력 속도는 너무 느리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출력 속도 살짝 저는 올려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건 여러분의 프린터의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고속 프린터는 아니고 일반 프린터라 프린팅 속도 70, 벽 속도 40 정도로 두고 저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슬라이시를 진행을 해보면 3시간 40분 정도 걸려서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력하게 되면 화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래도 밑에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흙이 빠지지 않게 물티슈를 살짝 깔아주고요. 그 위에 식물을 심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슬라이서가 가진 기능을 여러분이 사용하는 출력물에다가 함께 사용을 해보면 어떨까요?